아니, 카롱이들, 저 지금 여기에 뾰루지가 났거든요? 좀 커버를 해가지고 가려지기는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신경 쓰여요. 이거 촬영 마치고 빨리 피부과 가가지고 염증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패션 하울인데요. 기가 막히게 처서가 지난 다음에 일교차가 좀 심해지면서 가을이 찾아왔잖아요. 또 개강하는 시즌이기도 하고, 초가을에 입기 좋은 데일리 룩 제품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전부 다 지그재그 제품으로 또 할인을 많이 해서 5만 원대 정도로 이하로 살수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고서 또 꿀템 얻어가세요. 그럼 바로 택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이 옷.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요거는 킨더베이지의 자체 제작 블라우스인데요. 지금 이렇게 티셔츠처럼 생긴 블라우스랑 이 비스티에가 레이어드가 된 형태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세트로도 또 단독으로도 따로 코디를 해서 착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이런 비슷한 디자인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요런 실루엣이나 원단의 느낌이 킨더베이지 제품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레이어드 할수 있는 비스티에는 세심하게 기장을 조절해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끈 타입이고요. 비스티를 이렇게 밖으로도 입을 수가 있고 안에 레이어드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좀 끝단이 날리는 걸 좋아해서 바깥으로 레이어드해서 입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쉬어한 원단이어서 지금도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안에가 살짝 비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옷을 좀 신경 써서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걸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자마자 다음날도 바로 착용을 해봤었는데 그날도 더웠는데도 이게 워낙 하늘하늘 시원한 소재다 보니까 얇기도 하고 살랑거려서 그렇게 막 덥지 않더라고요. 가을에 딱 개강룩으로 입고 가기에도 아주 예쁜 것 같고 그냥 하객룩으로도 단정하고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요거 비스티에 빼고 안에 있는 거에다가 다른 비스티에 원피스 입고 진짜 결혼식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코디가 마음에 들었어요. 다만 이게 약간 숏한 기장감에 밑단이 좀 날리는 플레어 형태이고 이게 쉬어한 소재다 보니까 이 밑단을 안쪽으로 넣어 입기에는 살짝은 불편합니다. 이렇게 안으로 넣어 입었다고 해도 팔을 들면은 금방 빠져나오는 그런 기장감이고요. 대신 이런 크롭한 기장 덕분에 조금 다리는 길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이득도 있고요. 살짝 이 팔도 퍼프 느낌이 볼륨감이 있는 형태여서 만약에 상체가 이런 팔뚝살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잘못 입으시면 몸이 더 부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근데 이거 다른 컬러로 스카이 컬러가 있었거든요. 여쿨 분들은 그 스카이 컬러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거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올해 여름에 입겠다라고 샀으면은 저는 스카이 컬러 골랐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선택한 이 크림 베이지가 제 톤하고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가을 입기에도 너무 부드러운 컬러감이고 코디하기에도 편해가지고 저는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슬랙스에다 매치를 해줬는데 이게 뭐 스커트도 예쁘고요. 그냥 데님에다가 입어도 예뻐요. 대신에 너무 와이드한 걸로 코디를 같이 해주면은 벙벙한 게 위아래로 있다 보니까 몸이 더 부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제품부터는 이제 택배깡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루캐스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루캐스트도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여기가 딱 이런 단정한 페미닌 룩, 하객룩 같은 느낌을 되게 잘해요. 디자인이 취향이어서 제가 자주 들여다보는 브랜드인데 시즌 오프할 때잘 찾으시면 되게 좋은 가격으로 퀄리티 괜찮은 제품들을 득템하실 수 있거든요. 이 제품은 가디건인데 정가가 9만 원대예요. 근데 제가 할인해서 4만 원대에 구입을 했어요. 역시 탄탄하다. 디자인 자체는 엄청 특별한 점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블랙 컬러가 아니라 이렇게 화이트 색상의 라인들이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다운되어 보이지는 않게 조금 포인트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단추들도 디테일들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블랙이랑 실버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무늬가 새겨져 있어서 단추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이게 소재가 다른 쇼핑몰들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정말 쫀쫀한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봄, 가을은 이렇게 쓱 걸쳐가지고 그냥 가디건처럼 착용을 해주고 또 겨울에는 이걸 또 닫아가지고 니트처럼도 착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주고서 나중에 코트 같은 거 걸쳐주기에도 슬림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전혀 거슬릴 게 없고 이런 제품 하나쯤 있으면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 다 어떤 룩에도 좀 편하게 코디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 사봤습니다. 근데 정말 가디건이 까끌까끌거리지 않고 소재감이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늘려봐도 뭔가 구멍 같은 게안 보이시죠? 이렇게 탄탄하게 짜여있어서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제품도 상의인데요. 완전 기본템. 가을용 카라 반팔 니트예요. 제가 지금 가을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꺼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두툼한 편은 아니네요. 지금 날씨 입어도 딱 괜찮겠다. 이거 한번 입어보고 올게요. 짜란. 요 완전 기본템이죠? 소재가 일단 탄탄 쫀쫀해 보여서 슬림핏으로 딱 붙는다고 해도 팔뚝살 부각이 너무 심하지 않아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이게 잡아주기는 잡아주는데 막 엄청 딱 달라붙는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어서 부담 없이 착용하기가 괜찮을 것 같고요. 소재는 엄청 막 부드러운 소재는 아니에요. 근데 까끌거리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일반 니트 정도? 이거 진짜 직장인 데일리 룩으로 너무 찰떡인 기본템이다. 저는 목이 짧고 스트레이트 체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V자로 약간 목을 열어줘야 하고요. 여기 또 이렇게 스탠다드한 그런 카라가 달려있어가지고 심심하지가 않고 어깨선 같은 것도 이렇게 축 처지지 않고 이 정도 라인에 적당하게 잡아줘가지고 실루엣이 되게 예쁘게 잡히는 것 같아요. 원래 착용하고 있던 이런 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슬랙스, 뭐 데님, 스커트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게 버터 색상이라고 했는데 완전 화이트,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런 화이트 느낌은 아니고 약간 크림? 크림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본템이 또 어떤 사소한 포인트에서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마감 같은 것도 뭐 깔끔한 편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 바스트에 루퀘스트 심볼 포인트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브랜드 제품인 느낌? 근데 이것도 할인해가지고 3만원대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 기본템 살 때도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이런 제품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 가디건이나 자켓 같은 거 이렇게 걸쳐주면은 진짜 심플하고 모던한 그런 단정한 데일리 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주면 또 새내기 룩으로도 어울리는 것 같고 어디든 코디를 휘뚜루마뚜루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모델 컷을 보고 안 살 수가 없었던 제품이 있는데요. 요거는 실크 헤어 스크런치예요. 무려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크기가 다 달라, 사이즈가. 이런 작은 애들은 제가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약간 궁금해가지고 세트로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사진 속 스타일링이 너무 예뻤어요. 아, 레이어드 컷 돼 있어가지고 계속 삐져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든 뭐 따튼 했을 때 마지막으로 갈수록 숱이 적어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도 머리 숱에 맞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로만 묶어줘도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냥 따로도 착용 당연히 가능하고 대충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끝부분만 묶어줘도 여기가 이렇게 포인트가 되고 귀엽고 예쁘잖아요. 이게 그냥 스크런치도 아니고 스크런치에 이런 로고 참이 금장으로 같이 달려있어가지고 얘가 또 팬시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100% 실크여서 이렇게 반질반질 광택감 나는 요것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이 스몰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팔찌처럼 착용하고 다녀도 너무 예쁘겠다. 너무 예쁘다. 엄청 귀엽죠? 이 상태로 다음 택배 까보겠습니다. 이거는 도넛바이닐 샵에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양말에 막 비싼 돈을 들여서 사는 거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냥 다섯 켤레 10,000원 이런 것들, 무지 중목 양말 막 이런 것들 사가지고 신었었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데일리로는 많이 신어요.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거나 그럴 때. 근데 예쁘게 꾸며주고 싶을 때는 양말로 포인트를 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짜란! 이렇게 퀄리티가 되게 좋은 양말 이렇게 컬러별로 보내주셨습니다. 약간 길게 종아리까지 오는 그런 사이즈의 양말이고요. 이렇게 귀여운 자수 와펜이 같이 달려있어요. 그레이 컬러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돼 있으니까 이거 신어주면 되게 스쿨룩 같은 프레피 룩으로 입기 좋겠다. 아, 이게 스쿨룩 같은 느낌으로 나온 게 맞나 보네요. 여기에 백투더스쿨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강룩을 노리고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네이비 컬러는 뒤쪽에 도넛바이닐샵 태그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얘가 신어주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쫑 나오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베이지 컬러는 조금 더 얇아요. 아까 보여드린 양말들은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었다면 얇은 니트 소재인데 믹스사로 이렇게 컬러 배합이 돼있어가지고 그냥 베이지 단색이 아니라 이거 하나만 착용을 해줘도 뭔가 좀 패턴같이 보이는 은은하게 포인트가 돼주는 느낌으로 착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기장이 길기 때문에 약간 주름 잡아서 신어줘도 예쁘게 러블리하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에 딥브라운 메리제인이나 뭐 그런 로퍼 같은 거 신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다음 박스는 트위예요. 여기도 좀 로맨틱한 무드의 제품들을 잘 만드는 브랜드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이런 솜사탕 같은 컬러의 트위드 가디건이에요. 이게 24SS 제품이어서 조금 더 봄에 어울리는 그런 톤으로 제작이 되어 있지만 시즌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덕분에 이것도 할인해서 3만원대에 판매 중이더라고요. 근데 이 컬러감 보세요. 제가 왜 이 제품을 선택을 했냐면 이게
제가 또 섬유예술 전공이잖아요. 이게 화이트 경사에 레몬, 핑크, 골드 이런 컬러감들이 직조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작업했던 그런 결과물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짜여져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마롱 취향이었던 것이다. 파스텔 톤으로 러블리한 감성이 듬뿍 묻어 있는데 여기 또 마감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 이거 새내기들이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지. 그리고 이게 딱 간절기에 좋은 게 트위드 가디건이기는 하지만 트위드 소재에 비해서 되게 얇아요. 정말 면 가디건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막 엄청 두껍다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얘가 되게 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터로 챙기고 다니면 너무 귀엽고 예쁠 것 같고 핑크, 레몬 컬러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실루엣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눈에 튀지 않죠. 색상이 중화가 되면서 그냥 러블리한 그런 감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컬러감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트위드다 보니까 안에 따로 덧대져 있는 천이 없거든요. 그래서 맨살에 닿으면 약간 까끌거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저가 쇼핑몰의 그런 단추들이 달려있으면 너무 무드가 깨질 것 같은데 귀여운 금장 이런 콩알 버튼 같은 게또 달려있어서 얘까지도 이 무드를 잘 살려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데일리로 화사하게 잘 입고 다니는 로맨틱 걸들, 그리고 봄라이트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가디건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우터를 좀 많이 산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두껍지 않은 트위드 자켓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트위드 질감 소재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트위드 소재 특성상 약간 도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걸 잘못 착용했을 때 되게 부해 보인단 말이죠. 가뜩이나 전 목도 짧고 좀 팔뚝 같은데 살이 몰려있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트위드를 잘 착용을 못했었는데 공감하는 카로미들 없나요? 아니 근데 이거는 딱 녹카란 넥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자켓이었던 거예요. 아 이게 상의가 카라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빼서 착용하게 되네. 카라가 없이 라운드 넥이어가지고 약간 심심할 수 있는 디자인이기는 해요. 원사 자체가 블랙 앤 화이트로 믹스가 되어 있는 컬러감이어서 그냥 블랙 단색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근데 살짝 크다 나한테. 팔통이 조금만 더 슬림했으면은 저한테 더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었을 것 같은데 프리 사이즈니까 뭐 어쩔 수가 없고. 아무튼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블랙이 아니라 약간 딥 그레이 같은 느낌으로도 보여가지고 내가 아무리 까마귀 인간이다 안에 이너로 올블랙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 걸쳐주면 너무 가오나시처럼 보이지는 않는 그런 룩이 될것 같습니다. 은은하게 그냥 패턴처럼 보여가지고 심심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도 이런 골드 버튼으로 약간 비정형적인 그런 버튼이 달려있거든요. 제가 체구가 작은 편이어서 저한테는 이게 좀 커다랗게 느껴지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키, 평균 체중이신 분들한테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뭐야, 이거. 이거 그냥 페이크 포켓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포켓이라고 할수 없지. 페이크였어. 자켓에 포켓이 없는 건 조금 아쉽네. 그 가을 하객록 아우터로 입어줘도 예쁠 것 같거든요? 너무 재미없지도 않고, 너무 튀지도 않아가지고, 하객록이든 그냥 데일리 룩으로도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도 아우터예요. 제 기준으론 좀 편안한 그런 블루종 제품인데요. 제가 사실 블루종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게 또 예쁘게 착용을 하고 코디를 하면 되게 멋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오, 이거 광택감이 되게 예쁘다. 블루종 잘못 샀을 때, 잘못 입었을 때 약간 아빠 옷 같기도 하고 작업복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색감 자체도 되게 부드럽게 빠져 있고 이 레더가 은은하게 이렇게 광택감이 비치면서 이 밑단이 딱 잡아줘가지고 벙벙한 것도 좀 느낌이 덜하고 제품군이랑 소재가 또잘 어울려가지고 안에 좀 후리하게 편하게 입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데님에 아니면은 원피스 같은 거 입어줘도 꽤 의외로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리고 약간 크롭된 실루엣이어가지고 키 기장녀인 저한테도 괜찮아 보이는 기장입니다. 겉에 이 표면이 진짜 부드러워요. 이 광택감이 너무 심하면 또 싼티가 나 보일 수 있는데 어때요? 괜찮죠? 이게 또 안쪽에는 천으로 덧대져 있어서 불편한 느낌도 아니에요. 이너를 이렇게 입고 있어서 그런데 다르게 착용해주면 되게 괜찮겠다. 자, 이너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르모라는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고요. 이거 리뷰를 보니까 썬데이업이라는 쇼핑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썬데이업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나름 유명했나 보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때는 더웠어가지고 반팔 버전으로 담았는데 긴팔 버전이 오리지널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반팔 버전으로도 나온 건데 소재가 좀 차이가 있다고 했거든요. 긴팔은 코튼 소재고 요 반팔은 이렇게 살랑살랑 시원한 하늘하늘한 나일론이랑 레이온이 섞인 원단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봤을 때 소재가 야들야들해요.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아니 잠만, 이거 단추가 너무 많아.
내가 지금 단추를 차면서 느낀 건데, 이게 되게 단추가 예쁜 자개 단추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약간 이염 같은 얼룩진 부분이 있어. 워낙 제가 이런 어깨 퍼프가 살짝 잡혀있는 디자인을 좋아하잖아요. 너무 벙벙하지 않게 적당히 퍼프 소매가 잡혀있어서 러블리한 느낌이 들고요. 이게 또 반팔, 진짜 리얼 반팔로 끝나면은 오히려 팔뚝살이 조금 더 잡히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팔꿈치 수준까지 내려와가지고 더 얇아 보이는 것 같아요.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끈이 또 멋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핀턱 라인이 잡혀있잖아요, 세로로. 얘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뭔가 흐르는 느낌? 더 얄쌍하고 살랑살랑한 소재랑 같이 매치가 되면서 페미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워낙 이런 기본적인 화이트 블라우스는 어떤 하의랑 매치해도 괜찮고, 역시나 그냥 이런 슬랙스에다가 입어줘도 아주 매치가 편하게 잘 되고요. 데님도 당연히 예쁠 거고. 이게 그냥 블라우스 치고서는 가격대가 꽤 있었거든요. 5만 원대로. 근데 느낌이 예뻐. 이게 인기가 많은 이유를 좀알것 같고요. 뭔가 조금 더 실루엣을 이렇게 살랑살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가을로 가면은 얘가 또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긴팔 링크도 같이 달아놓을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긴팔 버전으로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는 게 골지 티셔츠. 얘도 기본템인데, 내가 이거 아이보리 컬러로 샀구나. 얘도 탄탄해 보이는 기본템이어가지고 담아봤고요. 얘도 평이 괜찮더라고요. 골지가 너무 울록불록 튀어나와 있으면 조금 살쪄 보일 수도 있는데, 잔골지로 되어 있어서 살쪄 보이진 않게. 하지만 또 탄탄하게 딱 잡아주는 핏일 것 같고요. 요거 뭔가 세탁기에 자주 돌려도 그렇게 변형이 심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탄탄하긴 한데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레이어드해서 입기에도, 그러니까 진짜 이너로 입기에 너무 괜찮은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베스트 같은 거랑 같이 입어줘도 예쁘겠다. 색상은 지금 화이트랑 비교해보시면은 크림 컬러 이고요. 그냥 기본 티인데 마음에 들어. 예상한 대로 좀 얇게 탄탄한 그런 소재고요. 딱 어깨 라인에 맞춰서 정핏으로 착용하기에, 그러니까 진짜 기본템으로 받쳐 입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넥라인도 마감이 딱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 늘어남이 별로 안 느껴질 것 같고요. 다 빼서 입었을 때는 기장이 한요 정도? 얇아서 넣어 입기에도 괜찮은 두께감입니다. 딱 안정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입기에도 괜찮다. 다음 제품도 블라우스예요. 이거는 보앙뜨 제품이고요. 이거 사은품이 같이 오네요. 꼬리빗. 나 꼬리빗 필요했어. 꼬리빗 사은품으로 들어있었고. 또 취향 소나무. 여리여리한 블라우스입니다. 얘가 화이트 컬러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아이보리 화이트 계열의 탑을 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블랙도 한번 담아봤어요. 이게 퍼프 소매가 조금만 더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살짝만 이렇게 조금만 숨이 죽으면은 좀더 예쁘지 않을까. 여기를 살짝만 이렇게 꿰매볼까? 이렇게 셀프 수선을 해볼까? 이거는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가까이서 소재랑 같이 봐야 돼. 이게 소재가 약간 시어서커 같은 느낌의 그런 하늘하늘한 소재예요. 그래서 블랙이고 약간은 좀 커버가 많이 되어 있는 스타일인데도 엄청 시원해요. 이게 이렇게 약간 탑 버튼을 열어놓고서 착용하는 게더 이쁘다. 그쵸? 아니, 나 디자이너 해야 되나? 이건 제가 목이 짧아가지고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되게 러블리한 실루엣들을 많이 담은 그런 블라우스예요. 퍼프 소매 있죠? 이 퍼프 소매의 끝부분도 플레어 형태로 이렇게 날리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허리에서 밑단으로 갈수록 또 이렇게 플레어 형태로, 프릴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블랙보다 화이트를 더 추천드릴게요. 화이트면은 이런 소재감 같은 텍스처도 조금 더잘 보였을 것 같고요. 목이 저처럼 짧으신 분들도 조금 더 시원하게 착용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 가격이 2만 원대예요. 메리트가 있죠. 러블리한 거 좋아하시는 카롱이들은 또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뒤에 판으로 봤을 때에도 실루엣이 예쁘게 잡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거 계속 보니까 이런 약간 과한 퍼프 소매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때요? 좀 너무 과한가요? 제가 이번에 아우터를 왕창 쇼핑했다고 했잖아요. 슬로우엔드에서 이거는 바지인데. 바지를 구매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슬로우핸드 청바지를 사서 입어봤는데 그게 허리를 딱 잡아줘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웠었거든요. 이것도 사진을 딱 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뽑으신 거예요. 이런 그레이지 컬러들이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너무 생 화이트나 너무 밝은 아이보리, 크림진 같은 거는 약간 가을 무드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약간 채도가 낮은
이런 탁한 그레이지 컬러의 팬츠를 담아봤는데 이거 컬러감 어때요? 이게 확실히 화이트랑 이렇게 옆에다가 두고 또 노란 컬러감의 베이지랑 같이 놔두고 보면은 얘가 뮤트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얘도 한번 착용을 해보자. 제가 슬로우핸드 투데이 팬츠를 잘 입었었는데 그게 약간 허벅지 쪽이 컸거든요. 근데 이건 워싱이 들어가서 살짝 작을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뭔가 더 작은 그런 느낌은 안 드는데? 원래 기존에 그런 슬로우핸드 진이 좀 잘 맞는다, 편하게 잘 맞으셨다 하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은 있다. 두께감은 그냥 일반 봄 가을용 데님 그 정도의 두께감이고요. 탑을 어떤 컬러감을 매치해도 다 잘 어울려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그 상세 페이지에 사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쨍한 색감까지도 다 잘 소화를 하는 걸 보고서 이 팬츠가 생각보다 코디가 쉬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다크 그레이지 이런 컬러로 조금 더 어두운 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워낙 슬로우핸드 팬츠 는 제가 너무 편하게 잘 착용하던 팬츠여서 이것도 데일리 팬츠로 잘 쓰겠는데요? 이거 엄청 슬랙스 같은 맛도 있다. 이거 마음에 들어. 슬로우핸드가 되게 유명한 쇼핑몰이잖아요. 후디도 진짜 많은데 아우터는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봐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트위드 자켓. 트위의 블랙 트위드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죠? 트위 트위드랑 비슷한 느낌의 노카라 라운드넥 트위드 자켓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제품이 믹스사여서 조금 튄다고 느껴지신 카롱이 분들은 이렇게 금사 은사가 하나도 없는 깔끔한 단정한 느낌의 단색 블랙 트위드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것도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포인트가 되는 게 골드 단추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깔끔한 느낌이고요. 뭐랄까 경조사에 입기에 아까 거는 조금 더 경사에 그리고 이거는 좀 조사에 입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이 단추까지도 진짜 단정해서 면접 룩 같은 느낌? 근데 진짜 비슷하다. 뭔가 두께감도 얘도 너무 두껍지 않고 세미크롭 기장인 것도 동일하고 아 가을만 되면 이렇게 자켓 아우터가 너무 예뻐 보여. 그리고 또 한동안 오버핏 자켓만 주구장창 나와가지고 제가 아주 슬펐거든요. 아빠 옷 뺏어 입은 것 같고 뭔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세미크롭 자켓이라니 하고서 담아봤는데 얘가 오히려 그 트위드 자켓들보다 조금 더 두툼한 두께감이 있는 느낌이에요. 차분한 가을빛 느낌의 그레이지 컬러 자켓을 가져와 봤는데요. 내가 생각하기에 슬로우핸드에 나랑 체형이 비슷한데 쿨톤이셔. 뮤트 쿨톤이셔. 약간 더 웜한 쪽일 줄 알았는데 요거는 좀 쿨해요. 아니 그렇다고 엄청 쿨하다고 할 수도 없어. 근데 진짜 뮤트예요. 아 근데 확실히 이거 체형이 세미크롭으로 나오니까 저한테 맞네요. 키장녀들은 너무 오버핏 입으면은 진짜 난쟁이 같거든요. 근데 기장감이 딱 숏한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자켓을 입는데 해도 다리가 좀 길어 보일 수 있어. 소재가 진짜 탄탄하고 이게 겉에가 제가 옛날에 샀었던 그런 제품들은 좀 더 반질반질했거든요. 약간 폴리 느낌이 좀 더 강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건 면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도톰한 느낌으로 탄탄하게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딱 슬림하게 정핏으로 입기 괜찮겠네. 이게 디자인도 어깨선이 축 처지지도 않고 딱 정핏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데요. 브이넥으로 깊게 파져 있어가지고 얼굴도 좀 더 얄쌍해 보이고 이게 여기 포켓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실루엣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고 이 안쪽에 이너 포켓이 있기는 하거든요. 백 들고 다녀야지 뭐. 여기 단추도 3개가 달려있는데 원하는 기장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착용하기가 괜찮아요. 이 안에 있는 컬러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고 이거 아래에 있는 팬츠도 그레이지 컬러잖아요. 팬츠랑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상의의 그레이지 컬러 얘가 조금 더 어두워요. 두 가지 제품 중에 하나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잡화들이 남았습니다. 제가 신발은 쇼핑몰에서 잘 안 사려고 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번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웨스턴 부츠를 샀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코디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었던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좀 저렴한 곳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고른 게 뭔가 특별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처음 코디하기에는 부담 없이 매치해보기 좋은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앞코도 슬림하게 빠져서 너무 둔탁해 보이지도 않고 또 키장녀로서 굽은 필수인데 5cm 굽이 있습니다. 컬러감도 이게 모카베이지 정도의 컬러인데 피부톤이랑도 제일 비슷해서 가장 시도하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스웨이드 소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선해졌을 때 착용하면 낙엽이랑 아주 분위기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웨스턴 부츠가 딱 두꺼워지는 종아리 부분
부분을 가려줘서 다리 라인을 더 예쁘게 보이게 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후기가 꽤 많았는데 착화감이 너무 좋아서 많이 걸어도 다리가 별로 안 아팠다, 인생 부츠다 하는 좋은 후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바로 신고 나가봤는데 뒤꿈치 부분에 쿠션감이 있어서 정말 발이 안 아픈 편에 속했어요. 보세인데 진짜 꽤나 만족스? 그리고 이때 녹음이 안 된 걸 깨달았답니다. 가을가을한 느낌이 드는 캔버스 백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아이패드랑 이제 랩탑까지, 랩탑 13인치까지 수납이 가능한 보부상 백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착용해줬는데 너무 완전 가을 느낌 물씬. 청춘물 뚝딱인 캔버스 백. 그 대학생 가방 그 자체 아닌가요? 이렇게 묶어서 보장할 수도 있는데 묶으면 좀 불편하기는 하겠다.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서 써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의 포인트는 이 안에 텀블러 홀더가 있어요. 텀블러 포켓이 있어서 여기 안에다가 텀블러 꽂고 다니면은 이제 내용물이 흘릴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뒤쪽에도 작은 이런 수납 포켓 하나가 있고요. 안쪽에도 지퍼로 여닫을 수 있는 포켓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 또 포켓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공간 분리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여기 똑딱이가 있어서 얘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메고 다닐 수도 있네요. 대학생 보부상들 이건 것 같아요. 진짜 가볍고요. 딱 쉐입은 직사각형으로 잡혀있어가지고 무너지지도 않을 것 같고, 심플한데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깔끔 단정한 그런 느낌이 들죠. 약간 마롱 스타일처럼 좀 차분하고 단정한 그런 데일리 룩을 즐겨 입으신다면 이거 아주 그냥 데일리 백으로 완전 찰떡일 것 같아요. 전공책 하나 들고 귀 한쪽 꽂고 이러고서 가면은 로맨스물 영화 한 편 뚝딱 나왔어. 보부상백 러버로서 요거 딱 사이즈가 알맞은 것 같아가지고 추천드립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도 알차게 패션아웃을 해봤고요. 역시 언박싱은 이 뒷정리가 아주 난관이네요. 오늘도 갓성비 제품들로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요즘 제가 재밌는 영상은 많이 들고 오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또 원하시는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영상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놀러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